지금부터 옥태준 이천시장의 지난 1,309일간의 이천시정을 기록해온 분고등 이천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과 내빈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간략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내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의 각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 시장께서 전 시장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축사를 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 시장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또 축사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설봉서원 원장으로 취임을 할 때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약속도 해주신 바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보답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한 5일 전인가 그때 그 우리 박태보 비서실장이 책 네 권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책 출간을 한 엄지척이라고 하는 책을 거기에 직사도 썼었고 또 그걸 정밀하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네 권의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로 보니까 1738페이지를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아마 이런 분은 대한민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아마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사실 한도 안 빠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열정과 또 부지런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그 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자기가 하루에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 성찰을 하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또 설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시민을 위한 사랑과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아주 뜻깊은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는 올해 103세이신데 그분이 꼭 일기를 쓰십니다. 1년 전에 내가 쓴 일기와 오늘 내가 쓰는 일기의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하고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살피는 그런 자세, 그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엄청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전대미군의 비참한 전쟁인데 그 통에 우리 영 이순신과 또 서해조명 두 분은 임진왜란을 극복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그 난리통에 꼼꼼히 글을 쓰면서 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 나라를 위한 그 충심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유네스코에 난중일기가 등재됐습니다. 서해 유성문에 쓴 쟁기록은 우리 임진왜란을 당해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이런 난리를 당하는가. 그리고 전쟁 중의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징비록을 남겨서 그것이 후세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사실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그 책을 아주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쭉 넘기면서 골목 잡고 동태찜 마치 제가 시사하는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한 2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정은 탄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은 신속해야 된다. 그리고 읍면농장의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목민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정에만 엉망이지 말고 그 주민의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건 일기를 쓰면서 반성하는 자세가 되나. 그리고 행정이 신속해야 된다. 공무원들의 행정 행태가 저도 시장을 더 봤지만 일주일 안에 해주게 되어 있으면 바로 첫 번째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다 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 시민 편에서 보면 행정이 아니죠. 그리고 읍면농장에 이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시장이 단독 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통제를 할 때 일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엄태준 시장이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책은 우리 시민들이 꼭 봐야 될 책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책을 꼭 보고서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축사를 할 분들이 뒤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축사를 간략히 마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책을 꼭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엄태준 시장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천 시민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전해주신 유승우 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코로나 팬데믹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되니까 건강하시고 아주 활기찬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아 정말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엄태준 시장님 출판 기념회에서 보이니까 엄태준 시장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1700여 페이지를 네 권의 책으로 이렇게 담으셨는데 그 내용도 아주 정말 구구절절히 이처럼 생각하고 또 이처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매일 아침 어제의 일을 반성을 하고 또 오늘의 계획을 세우면서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책을 놓다 담아냈습니다. 엄지척까지 합치면 다섯 권을 3년 반 동안에 다 쓰신 겁니다. 저는 시장을 하지 말라고 뭐 하지 않았지 그렇게 읽고 보실 것 같은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그런 걸 보면 이 부진한 분이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더 많은 글을 쓰셨을 테고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책을 좀 들춰보니까 하이닉스 클러스터 문제 때 이천에 꼭 유치를 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기록한 것이 있었고 또 오감별 한의 사건 때 정말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비통해하는 그런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인간적인 미가 대단한 주신 미로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 좀 전에 유승무 시장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엄태준 시장님이 임기를 이제 다 끝내시고 원하시는 임기가 다 끝나신 다음에 그 책을 후임 시장이 그걸 보면서 금과 옥조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러한 매일매일 일을 쓰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하루하루 내가 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일감을 찾아나간다는 것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태준 시장님이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어려운 일도 상당히 또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저하고도 비슷한 제가 민선 4기 때 기자를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니스 2000 유치를 위해서 총지로 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뭐 규탄대회를 하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보건면에 코리아 2000 물리창고 할인 사건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엄시장님도 똑같이 민선 7기에 하니스 클러스터 문제 또 두 번의 큰 불이 있었던 걸 보면 어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나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엄태준 시장님 그동안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여기저기 시내를 다녀보면서 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 수분 사업을 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박수 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임기가 얼마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수 받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서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태주 시장님의 이 열정적인 일이 바로 박수를 받는 행정을 펼치고 또 이 정말 열심히 잘했다 하는 박수를 치는 분들 왜 치는지 모르시죠? 시장님의 열정과 또 직원들이 그 뒷받침을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 직원들께도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주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시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는데 더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시장님 아니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서 시장님이 소주를 사시면 제가 더 진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사시면은 조금 말씀드리고 많이 사시면은 더 많이 좋은 말씀을 또 박수를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주 한잔 사실 거죠? 선거법상 소주 사면 안 되니까 제가 살게요. 그동안 쓰신 일기를 마치게 책으로 출발해서 전 들고 가기도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1700여 페이지 제가 다 읽어볼 겁니다. 다 읽어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구나 하면 계속 박수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하튼 더 열심히 해주시고 2012년의 행복을 위해서 분골 쓰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엄태준 시장님의 시정일기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출판해 주신 조경준 시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엄태준 시장님을 이렇게 또 축하기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인천시를 찾아주신 대회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의 지난 3년여 이제 4년 다녀가는데요. 정말 시정 업적을 시민들과 그동안 소통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 인천시의 많은 그런 일들과 또 업적들과 또 뒷얘기들을 아주 시정 일기처럼 이렇게 써서 책으로 이렇게 출간하는 아주 멋진 날입니다. 예, 엄태준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엄태준 시장님 뭐 같이 저랑 1년 맞선배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같은 고민을 해왔고 특히 이제 제가 처음 정치 입문할 때 같이 저랑 또 이렇게 경쟁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인천 시민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정치 동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은 마음 아마 조금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번 시장님이 쓰신 시정일기 기간 동안에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국정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은 또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정활동을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같이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내용을 다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에는 바로 저 엄태준 시장님과 저 송성준과의 같이
있는 사진도 들어있어도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일 중에 같이 힘을 맞대서, 지혜를 맞대서 해결된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아쉬운 일도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그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도 새로운 각오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엄태준 시장님의 멋진 책 굿모닝 2000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을 한 달에 뵙기가 진짜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소통하고 귀한 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엄태준 시장님과 모든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요즘은 아주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 중증도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됐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일상을 찾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 이루는 멋진 이민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의 우리 엄태준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축전을 사회자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축전 엄태준 이천 시장님의 굿모닝 2000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책을 집필하신 그 열정이 놀랍습니다. 이 책에 담긴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엄태준 이천 시장님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 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엄태준 이천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다음은 오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보내주신 축하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이재명 후보 특임 본부장이시고 경기 시흥을 오선 지역 조정식 국회의원과 경기도 도당위원장이시고 파주시 국회의원이신 박정 의원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존경하는 2012년으로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특임 본부장 조정식 의원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의 굿모닝 2000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엄태준 시장님은 2000 발전을 위해 시의 중심, 현장 우선의 시정변을 전하고 2010년과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 방식을 도입했고 시민들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2010년에 더 많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께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박찬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의 근무는 2차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네 권의 책에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마침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내려가신 지정의 의미가 함께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출근 시간을 활용하셔서 이날 그날 이루어졌던 시정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부지런히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엄태준 시장님의 진정성이 제곱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평소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늘 낮은 자세로 일해오신 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 시장님의 진실한 소통의지, 시민을 향한 깊은 애정을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이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68.4%를 기록하면서 3회 연속 경기도 내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태준 시장님의 강단한 수완과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축하한 이념이가 코로나19 힘든 일상에 작지만 따뜻한 희망을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시청자 영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분모진 이천의 저자 엄태준 이천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3년 반, 1309일간을 한결같이 이천시민을 위한 주민이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 가며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때론 반성하며 써온 시정일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제가 태어나서 예,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날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감사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참 확진자도 많고 한데 어느 행사장이라도 간다는 것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맨 처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는 것이 사실 원칙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출판기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초청장을 다 받으시고 오신 거여서 어느 한 분을 뺀다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를 한테 드려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보셨지만 전국에 그 많은 출판기념회가 시장님들, 교수님들께서 하셨는데 그 출판기념회 선배 시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두 분 선배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 제가 꼭 두 분을 소개해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우리 이천 시민들이 정말 정말 원치 않았던 그러한 화재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때 정말 38분의 생명을 잃었는데 그때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당신이 사시는 이제 거주지로 가시고 나서 한 번은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고상 문제로 오셨다가 내려가는 길에 우리 이천시장 얼굴 좀 한번 보고 가고 싶다 해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초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 그 당시에 초기에 그 유가족 대표를 맡으셨던 분 그리고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유가족 대표를 맡으신 그 두 분 유가족 대표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박수로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사실 두 분 선배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이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보람이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깨져 부리게 되고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이럴 텐데, 정말 이제 굉장히 보람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깨를 부리거나 그러기에는 정말 그 정도의 예,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가슴을 꽉 채우는 그 자긍심과 보람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굿모닝 2000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매일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SNS가 워낙 이렇게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시대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정을 어제 일을 되돌아보고 그때 심정 내지는 그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일을 어차피 끝까지 하지 못할 텐데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일찍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조언들이, 특히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참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마음이 시키는 거여서 그 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끝까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이걸 쓰고 싶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또한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러면 쓰고 싶은 마음이 예, 있을 때까지는 이걸 좀 썼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왔는데, 참 희한한 일이 예,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루하루 쓰는 일기가, 일기를 쓴다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어느 순간인가 전날에 좀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 참 예, 머리도 무겁고 그런데요, 일기를 쓰다 보면 한 30분 남짓 쓰다 보면 오히려는 그 무거운 상태가 해소가 되고 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시정 일기를 쓰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는 아침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에너지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사실은 경험해 주는 그러한 그 지혜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정 일기를 쓰다 보니까 시정 하나하나 챙길 때 예,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꼼꼼해지고 더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정 일기는 누군가와 만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건데 그분들이 다 SNS를 통해서 보실 텐데 조금 더 거짓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면서 시정 일기를 쓸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살피게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해에는 올해가 이제 민선 7기가 우리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보통 우리 시장 교수님들 만나면 시작할 때 드라이브를 걸어서 빨리 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결국 선거철이 돌아오면 다가오면서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그 일을 하기가 힘들으니까 초기에
일을 하려면 초기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도 많이 듣는 이야기라 그렇게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선 7기 1년차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합으로 걸었던 것이 연속 구단이었습니다. 그 말뜻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서 성급히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장이 되어서 시정을 살피는 제 입장에서 저에게 정말 경계하라는 그러한 그 지혜로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해도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욕속 구달이라는 그 파도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거피치차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5년 후 10년 후에 이천 시민들의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천 시민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는 거피지차의 파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불경첩으로 정했습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면 눈은 눈썹을 볼 수 없다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남의 단점은 정말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단점은 정말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의 저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또 일반 사람들이 부족함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는 제가 앉아있는 그 이천시장이라는 그 자리가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 그 자리의 크기만큼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불견첩이라고 하는 오히려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들여다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차 반도 지났습니다. 4년차 때에는 노적 성애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정말 한꺼번에 바다라는 것을 좀 만들고 싶어 합니다. 큰 것을 한 번에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바다라는 것은 이슬과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결국은 바다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인생 전체도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일도 시민 여러분들과 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순간순간을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정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이천 시장의 역할을 해오면서 느끼고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고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민원인도 화가 나고 담당 공무원도 화가 난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도 화가 난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데 민원인이 간절히 원하는 그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라도 그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행복하겠는데 스스로에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화가 난다고 하고, 또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되었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 시민들과 거리가 멀어서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도지사고, 그 다음이 시장이고, 그 다음이 읍면동장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을의 이 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예산이 마을의 이장님이나 읍면동장에게 권한과 예산이 주어진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훨씬 더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는 그렇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읍면동으로 조직체계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읍면동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사무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천시청이 사무관들이 예, 읍면동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출판기념회라 더 많은 말씀을 못 드리고, 하지만 우리 이천시청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만큼은 최고로 잘하는 그러한 이천시청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빨리 그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청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되시고, 또 코로나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 이천시청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장님께 꽃다발을 좀 전해주실 분이 계셔서 이렇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